와, 어, 오늘 많이 야, 좋아졌어. 근데 이게 잘하니까 자유롭다. 아, 날씨 추운데 진짜 깐적깐해. 너무 좋네. 춥다. 어. 더 춥다. 아니 부산에 며칠 전에 또 눈이 왔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겨울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따라서 여행을 해볼 겁니다. 와 진짜 너무 너무 춥다. 아이스랭장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아, 여기는 2018년도에 이제 5월에 이제 준공하고 이제 개관까지 했습니다. 가로 세로 60 곱하기 30m로 해가지고 지금 동부상권에서는 이제 유일한 이제 국제규격 경기장입니다. 아니 나 분명히 롤러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너무 잘 탔는데. 그래 롤러장에서도 잘 놀았는데. 아 희한하다. 친구 왔어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빙산장에 온 김나은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타면서 리포팅하고 있는데요. 추워서 입이 얼었어요. 아니 거리는 춥잖아요. 커피를 오면 너무 추워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커피 근데, 손 잡아. 근데 우리 안 잡지. 앞에 애들이 누나가 따라오니까 너무 싫어해. 태가 언니가 올 수 있으시지. 태가 언니가 왔습니다. 여기 오면은 확실히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엔딩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1, 2, 3. 희미한 느낌 왔어요. 나도 피겨 스케이터 될 수 있어요. 겨울하면 생굴의 철이거든요. 언니 굴 먹을 줄 알아요? 아니요. 아, 보통 그냥 바로 먹어요. 그냥 굴 국밥도 처음 봤어요. 그 도전해 보는 것이 또 여행이란 말이죠. 맛있다. 와, 너무 달다. 약간 비릿한 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안 나고. 특별한 날. 혹시 데이트할 때, 할 때 사람 많이 먹어요. 언니, 다 씹었어? 네, 미국에 이렇게 그냥 큐트로 해요. 캐릭하고, 탁탁하고, 탁탁하고, 쫄깃쫄깃하고, 이거. 끝. 순삭. 어 맛있어. 굴 전 제일 맛있어 제 생각. 아 날씨 추운데 진짜 깐적깐해 너무 좋네요. 추운 날 진짜 국물 너무 맛있어요. 겨울 간식하면 뭐가 떠올라요 언니? 아 어묵. 호떡 이런 거 많이 생각나와요? 확실히 미국인 언니다. 호떡. 겨울 간식 하면 또 붕어빵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 아, 붕어빵 좋아요. 네, 먹을 때 먹어야 돼. 아 여긴데 바로 왔어요. 붕어빵이 와 슈크림 있고 고구마 있고 파크림 치즈 완전 이색 붕어빵이네.
어떻게 만들 생각하셨어요? 제가 고급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찾아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직접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어봤어요. 먹고 싶은 걸로 전부 다. 태론 언니가 한마디 했잖아요. 붕어빵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말랐냐고. 솔직하게 말해, 안 먹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의 붕어빵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피자가 1등이었는데 요즘 고구마 피자가 치고 올라왔고요. 아. 그리고 구동의 2위는 누텔라예요. 숙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조금 구워놓으면 안에 소스가 조금씩 튀어나올 수 있어요. 붕어빵 내 제일 좋은 해물이에요. 해물 중에 붕어빵 제일 좋아한대요. 그 얘기 계속했어. 네. 이건 뭐 안에서 알겠어. 안에서 뭐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이렇게. 어때요? 천국 왔어요. 텔라는 대신하지 않지. 그럼 저는 슈크림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바삭하고 안에가 엄청 부들부들한 게 달하고 따뜻하고 바삭하고 다 가졌습니다. 역시 겨울하면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로맨틱. 그쵸.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꽃이나 식물 판매뿐만 아니라 원데이 크리스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꽃바구니나 꽃다발들을 많이 찾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들을 많이 찾으세요. 네. 콘트리는 이제 트리 축소판이거든요. 오늘은 콘트리를 수업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높이랑 넓이를 어떻게 할지 일단 먼저 가로 세로로 먼저 해보시고요. 중간중간 사이를 하면서 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오, 냄새 뭐야? 더글라스 냄새가 대박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컨테이너스를 해보면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보거든요. 야, 생각한 것보다 손이 은근히 많이 가고, 근데 그 손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보랏빛 향기가 아니겠어요? 그대 모습은 빠빠빠빠. 이거 이미가 내 고향이에요. 왜냐면 집에서 우리 비슷한 크리스마스 트리 있어요. 그래서 냄새도 크리스마스 냄새. 내 고향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만든 콘트리의 이름은 바로 가족입니다. 저희 엄마가 거베라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트리에 거베라가 어울릴까 생각도 했지만 엄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거베라를 저 엄마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냄새가 좋기 때문에 저희 집에 한 일주일 정도 뒀다가. 그래서 오늘 꽃 같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겨울 키워드 여행 해보세요. 향기 좋지, 춘삼이? 먹는 거 아니다. Merry Merry Christmas, Merry Merry Christmas. 여러분도 Merry Christmas. 여러분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놀러